암 진단을 받은 뒤 맞는 두 번째 여름입니다. 제가 처음 자연치유 아카데미를 다녀간 것은 지하수까지 꽁꽁 얼어붙었던 한 겨울이었습니다. 산길엔 하얀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만이 하늘을 바치고 있는 차갑고 썰렁한 풍경이었어요. 하지만 나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을까요? 저는 봄을 상상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눈이 녹고 싹이 트고 생명력이 태동하는 날이 오겠지. 내 몸에도 그런 날이 오겠지. 다시 찾은 여름의 자연이원은 말 그대로 초록이 울창합니다. 휑했던 텃밭엔 푸성기가 무성해졌고 밤낮으로 새소리, 풀벌레 소리가 쟁쟁합니다. 제가 겨울에 상상했던 그 이상입니다. 마음으로 보았던 그 풍경을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. 우리는 어떤 풍경에서도 생명력을 볼 수 있습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처한 상황을 불만 가득한 눈으로만 바라보면 아름다움 그 자체인 삶을 바라볼 여유가 없게 됩니다. 감사는 상황에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 감사함이 없을 때는 시선을 옮겨봅니다. 그럼 내 꼬라지를 받아주는 가족의 뒷모습에도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 한 조각에도 감사함이 있습니다.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.